하다기보다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거 님 방송에 제 목소리 나가가지고 님 나가고 싫어, 나 송출할 거야. 30분 동안 할 거야. 존나 할 욕먹었거든. 거라고. 네? 내가 왜네 목소리 송출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안될 이유는 없는데 될 이유도 없잖아요. 될 이유가 왜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송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잖아요. 네가 내가 내 원치 않아도 내가 하면 할 거야.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내려가 있어요. 아, 님 들어와서 그때도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방송하면서 아, 씨발, 올려, 버튼님. 님 개, 나가고 나서 뭐야. 30분 동안 욕 쪽지 받았잖아, 새끼야. 뭘 잠깐 올리래, 돼지 같은 새끼야. 어? 나 송출되는 게 싫다니까 말귀를 쳐못 알아들으세요. 네? 아니, 얼굴이 얼마나 그 곰팡이 아꼈으면 송출되는 게 그렇게 싫어하세요? 뭐라는 거야? 나 애벌레들 다 들어오네. 알아서 방 30명을 해줄 테니까 니그 꼬맹이들 데리고 와봐. 이런 짓 하네 진짜. 응? 아왜왜내방 와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현장이 너무 따끈따끈하지 말고. 네, 말씀해 보세요. 아이 올렸어요. 방장님 네. 미안해요. 처음에 저희 그 태도는 죄송해요. 근데 그 무슨 일 있었죠 저희가? 아, 님 저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 조용히 목소리 보고 완성 싶으니까 하지 낮추시고요. 말라니까 해가지고. 그 호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아, 있는 그럼 그대로 담백하게 호소를 해, 도라이 담백하게 같은. 브라이 개 새끼야! 아, 다음 시간 씨. 새끼야 씨발놈이 목소리 존나 높아지네 이 병신 하남자 새끼가 말도 못하는 새끼가 말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목소리부터 정말 커져, 이 돼지 같은 새끼야. 정말 죄송해요 진짜 올려줄게. 아니 원장님 미안해요 아니 좋게 풀어요 뭐, 뭘, 아 그니까 우리가 감정의 화냈다가 고를 그니까 미안하다고 했다가 매듭을 뭐 하는 거야? 풀자고요 방장님이 매듭을 너무 왜 풀어? 아니 반말하지 마시고요 열받으면 너도 해. 뭐, 송출하는 거, 알았어 이 목소리. 씨발 새끼야 얘기해봐 뭐가 불만인데 아니, 목소리 커지지 말고 왜 흥분돼? 또 나는 내리네 그냥 너 장난감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 너뭐 하나 1900명 정도 저번에도 보더만. 근데 뭐 어쩌라고. 너 유명한 건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뭐 돼? 아, 마이크 올릴게요. 뭐 되는 것처럼 그래. 아니 제가 방송한다고 언제 좀 유세 부렸나요? 왜 자꾸 지금 유세 방장님 부리고 없는 있잖아. 얘기를 저 방송 저이 방에 와가지고 아 송출하는 게 싫다는데 송출하면 안 돼요. 이 지랄하고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냥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일 아니 뿐이야. 근데 그 근양님 네. 그 송출되는 게 싫은 이유가 뭔가 네. 불특정 다수들이 근양님 목소리 듣는 게 싫은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네 마음대로 들려주고 있는 그럼 거잖아. 씨발라마 너만 끄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게 개새끼야 나 내리지 아, 마왜 욕은 왜 하는 거야? 막 흥분돼? 화가 막 나? 나는 화가 1도 안 나는데? 야, 너 때문에 토크 내는 애들이 욕이랑 목소리만 커지고 말을 빨리 하면 말을 잘하는 줄 알잖아. 말도 좆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방장님 자꾸 내리시는 방식은 저희가 대화가 안될것 같은데요 방장님에게 좀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왜 크게 하는 거야? 저도 그러면은 방장님의 그 말씀 톤에 맞춰서 얘기할게요. 야, 왜 이렇게 흥분한 돼지 마냥 그래? 안 그래도 살 아, 빌려. 인신공격 자꾸 하실 거예요? 안마빵, 안마빵 신나는 노래. 하지 마봐. 기다려봐. 자, 아니, 방장님. 진짜로. 아, 그럼 저는 제가 오해가 야, 있으신 거. 저기에 쪽지 보내는 와, 애들하고, 또 이런다. 쪽지 아, 보내는 쪽지를 애들하고, 거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 듣는 거부하면 애들아. 되는데 왜 이렇게 호소하지? 야, 방송 애들아, 프로 호소인이네. 나는 말빨이 딸리지가 않아, 쟤한테. 말빨이 되면 저를 내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빨리 안 하고 목소리가 안 커지고 욕을 안 하면 돼요. 알겠어요. 말 잘하시는 방법 강의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내가 내 말이 다른 그러니까 사람한테 알겠어요. 방장님의 그좀 뭐랄까? 예. 그 무슨 권력? 토콘 토론충인가 말하잖아. 내가 싫다는데 그거에 대한 말만 하면 되잖아. 말 잘하는 척하지 말고 돼지 새끼야. 알겠습니다, 방장님. 내렸다 올렸다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을 해봐. 자꾸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방장님. 아, 나 코트님 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그냥 재밌어. 근데 예. 나는 싫다는데 와가지고 자꾸 호소해. 네 말대로. 아니, 근데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을 조금만 할게요, 진짜. 네. 저는 제가 방송한다고 어느 방에서든지 유세를 부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똑같이 똑같이 토크온하는 일반적인 유저분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제가 닉네임을 노래하는 코트 해놓은 거는 네. 뭐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명예훼손성이 네. 저는 이제 특정성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노래하는 코트를 해놓는 거예요. 고소하려고. 근데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님이 목소리 송출되는 게 싫었으면 그냥님이 강퇴를 하셨으면 됐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아 내가 강퇴 안 한 게 또 문제야? 그러면 아니, 그냥님이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아 네 말이 이거잖아. 아 나 방송이야. 네 목소리 송출되는 게 왜 문제야? 난 할 거야. 씹새끼야. 이거잖아. 씹새끼야라고 안 했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소리 지르고. 아니 씹새끼야라고 안 했어요. 이 개 씹새끼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뭐 전개 따라 하냐? 왜 전개처럼 되고 싶어? 아 다시 전개가 아니고 전기고요. 전기라고 예. 했어요. 아 이제 발음이 좀 세져서 전개라고 들었고요. 예. 그럼 사람의 발음 셀 수도 있지. 자 말꼬리 잡고 우리 하남자처럼 싸우지 맙시다. 인정? 인정? 뭐라는 거? 인정? 무슨? 인정하세요? 인정 아니, 자체를 안 한다는 거네. 말빨리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알았다고 당장 개새끼야 시끄럽다고. 시끄러우면 쳐 나가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짓거리고 있는 거야? 쳐 맞을래? 돼지 새끼야? 아니. 방장님. 예. 네. 방장님 이렇게 하면 더 방송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네 방송각 만들어 주면 방송각 뿌리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어차피 돈 떨어져서 다시 아방 하던데. 뭐 내가 네가 뭐, 내 재력이 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방장님 함부로 뭐, 언급하시면 안 되고 저는 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님. 왜?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제 재력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네. 자꾸 뭐 돈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냥님께서 함부로 단언하셨기 때문이죠. 저에 대해서 단언하셨잖아요. 네? 야 뭐 돈 떨어지면 아프리카 방송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네. BJ들은요 돈이 떨어져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다 다르죠 각자 목적에 따라서. 님 목적은 뭔데요? 저는 이제 인방을 이제 13년 했습니다. 네. 네. 좀 수많은 병신들이랑 또 이렇게 또 마주치고. 와, 고양이 발정 났다. 그래, 네 따라다니는 애들 수준이 저래, 코트야. 어떻게 저게 제 팬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죠? 증거가 있나요? 네 방 보고 저렇게 들어오지 내 방에 이렇게 미친년처럼 들어오겠어? 이 방에 애초에 뭐. 열 몇 명이서 들어왔었습니다. 네. 알아서 30명 열어줄게. 네 그래 네 13년 했는데 그 네 팬들 한번 상태 좀 보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같이 다 병신 같아 보이네. 근데 저들이 네. 제 팬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팬이라는 게 아. 뭡니까? BJ가 뭐.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방송 보고 안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든 자기 목소리 한번 이제 나와보려고 뭔가 이렇게 자아실현을 재방송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 그런 관종들 관심병자들이 재방송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토크온하고 있을 때 자꾸 말 맞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올바른 팬들은 여전히 방송 보면서 채팅창으로 소통해요. 그게 팬들로서 예. 내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님 욕을 하고 있죠 당연히. 당연하지 그 찐따들끼리 아니죠. 재방송 보시는 이 불특정 다수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님이 님 밑으로 이렇게 깔고 내려볼 수는 없는 거죠. 야 기침 좀 마이크에서 좀 떼어줘요. 너무 크잖아. 네가 뭔데? 아니 방금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내렸잖아요. 저를 보기 싫으면은 야 코트야 너 방송하냐? 아씨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내 목소리 네 방송 나가는 거 싫어. 네 방송에 뗄감으로 쓰이고 싶지 않아. 강퇴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강퇴하는 건 내 자유지. 그것도 너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야 많이 꼬였다. 아니, 이거 방금 지금... 발언은 너무 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거를 나한테 따지는 이게 건가? 아니 방금 발언으로 방장님이 좀 많이 꼬인 새끼라는 게 느껴지네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지금 강퇴 안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 제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강퇴할 수 있는데 왜 강퇴를 안 했어요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했어요가 아니지.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왜? 아 잠깐 뭐라는 거야? 너네랑 대화 중이 아니야. 저 돼지 새끼랑 대화 중이니까 저 짜가리들은 좀 짜져 있어. 아 말해봐. 또 이 방에서 이 방에 기존에 있던 분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방장님의 좀 지능이 낮은 듯한 이런 행동이 방장님을 깎아먹는 거예요. 야 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 잘못도 있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나는 관심이 없어. 처음에 있을 때는 방장님 편도 좀 있을 거고 제 편도 좀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양극화 됐었겠지만 방금에 굉장히 좀 지능이 낮은 행동으로 인해서 방장님에게 다 등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등을 돌리면 뭐 어때? 뭐 토크온에서 사람들이 등 돌리면 뭐 자살해야 돼?
와. 그래, 너는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하는 애들이 너한테 등 돌리면 넌 자살해야겠다. 근데 난 자살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을까, 이 사람은? 야, 이씨. 왜 그럴까요, 방장님? 야, 리스야. 어떤 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는 지 새끼 같아가지고. 예전엔 찐따가 찌질함의 표본이었는데 요즘은 찐따가 되게 음흉하고 음침하고 뭔가 사람 자체가 날이 서 있는 세상에 불만 많은 방장님 같은 경우를 이제 찐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던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한 얘기를 왜 자기는 몰라? 내로남불이야? 네가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네가 들어와서 욕하던 애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제 내 방에 오던 애들까지 등을 돌리게 한다. 본인도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난 내가 저랑 방장님이랑 싸워서 뭐 무슨 이득이 알고... 있겠습니까? 피해 의식이 아니... 너무 심하다. 예. 자격피심이 그러니까 피해 있는 자격피심과 게... 피해 의식 그리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정말 찌질함이 표본 같아요. 인생이 근데...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는 병신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얘기만 돌린 노래로 계속 하는 게 뭐야? 혹시 A4 용지에다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뭐 같은 얘기만 계속하냐? 아니 내가 강퇴를 안 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흥분했다 이거야? 뭐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껄여봐.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아니 볼 리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나랑 대화를 하니? 아니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제가 아무래도 그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신나 본데 아무튼 좀 다른 좀 메신저를 좀 구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 방에서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사람.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네. 너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뭐든지 시비로 들리나 봐. 아니 들어와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한 애가 이제 내가 시비 건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들어왔을 때 내가 너한테 욕했어 시비 걸었어? 이거는 사실 좀 정신병 같다. 아니 난 네가 방송 돌리기 아니 지금 봐봐. 대화 내용이 주제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주제가 아니 자기가 내 방 들어와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는 방에서 내 목소리가 송출되는 게 싫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방송할 거야 이 십새끼 욕을 하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내가 시비 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송출되기가 싫다니까요? 말을 하니까 그럼 강퇴하면 되잖아. 왜 강퇴 안 하는 거지 하면서 욕을 이 사람이 논리적인 거야? 니네가 말하는 그 코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코트랑 그냥이랑 싸우는데 코트가 지금 논리적으로 나랑 이기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껄여봐 돼지새끼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말한 거 아 또 지껄여보라고 했는 거 지가 지껄이는 거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새끼가 무슨 안녕하세요 머리 덜 말리기입니다. 야 기다려봐 예. 다 상대해줄게. 자 일단 방장님 판을 크게 키우는 주제 재미는 좀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너 있잖아 판을 크게 키우든지 이 돼지 이 몸무게가 크게 키우든지 체급을 키우든지 관심 없고 야, 논점 흐리지 말고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 네가 시비 걸었지 내가 시비 걸었어? 그랬잖아. 근데 어그로를 끄는 사람도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게 잘못된 어그로라는 거 알면서 야 너가 너처럼 이렇게 뻘소리 하면서 말 길게 하니까 토콘에 있는 토론방충이 다 너 따라해서 빙신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는 지식 좆도 없고 말빨도 좆도 안 되는데 지가 화내고 지가 시비 걸어놓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건다는 거야? 지껄여봐 돼지새끼야. 잠깐만 야 너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 돼지 새끼 발언권이 없잖아. 들어오지 말아봐. 내려가 있어 그냥. 야 돼지 새끼야 말해봐. 이게 예, 뭐 무슨 말을 할까요? 저기 세 마디 하면 내리는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시비 너가 걸었지 내가 걸었어? 내가 너한테 욕했어? 너가 나한테 욕했지? 아이 뭐 시발 SCB 같다 시발 미네랄 캤다가 가스 캤다가 아주 지 혼자 연병질을 하는데 시발 무슨 자아를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 들어와서 화는 네가 내고 네가 큰 소리로 나한테 욕을 해놓고 나한테 아니 계속 조종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그냥 네 말이 다 맞아요. 아니 방송 불려봐. 아니 내가 잘못했어. 됐죠? 그러면 저기 너 따라다니는 하자 있는 애들 데리고 딴 방 가서 놀아. 나 보니까 병신들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 방장님. 아니 지가 시비 걸어놓고 왜 나한테 시비 걸었다고 프레임을 치고. 방장님. 네네. 한피 뜨실래요? 너랑? 네네. 현피 뜨면 내가 너한테 맞아. 지금 저희 코트 형님한테 지금 무슨 말이시죠? 맞아도 쪽팔리고 때려도 깨끗해야 되는데 커봐 애들이 다 너 따라해서 목소리만 커지잖아. 말빨 줏도 없는데 목소리 크게 하고 말하고 욕하면 말 잘하는 줄 알아. 뭐 돼지 새끼 아직도 안 나가는 이유는 강퇴 달라는 거야? 어?
광태 왜요? 그냥 저 사람이 뭐 나 뭐 지 방송용으로 쓴다니까 좀 놀아줄게. 개새끼야. 어 살 좀 빼라 근데 씨발 도대체 네 방송 보는 애는 대가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야, 네 방에 네 방에 있는 2,000명이 너랑 나랑 이렇게 뭐 씹새끼야,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이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해? 이 미친 새끼야? 그거에 열광하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네 팬이 정말 대단한 팬이라고. 아, 근데 팬비하는 좀 하지 말지 그래도 좀 아, 너무 너무하네. 네가 네 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알았어, 이 나음 당한 씨발 자식아 혼자 짓거려 이 개병신 새끼야. 또 내려라, 병신 새끼야. 목소린 존나 찌질해갖고 개병신 같은 새끼야. 아까부터 뭐라고? 야, 그래, 네가 방장, 네가 방장인 전부인 바... 아니, 애들이 다 너 따라해서 톤에서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 나 소리 껐어. 방장님. 아, 방장님, 그 술주정 그만하고 자라고요. 씨발로만. 방장님, 방장님. 저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 제 목소리 송출되고 저분 나가고 30분 동안 제 딸아들한테 욕설을 존나 당했어요. 그래서 송출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놀라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아, 네. 그 방송한다고 먼저 말 안 하고? 아, 저 사람 방송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몰랐어요? 당연히 알죠. 아니, 님 알았어요, 처음에? 마이크 좀 주딩해서 좀만 띄워주세요. 너무 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저기 저 돼지 새끼 실드를 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날 까고 싶은 거야? 하나만 해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싸우길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움이 돼요? 지가 시비 걸고 나한테 프레임 씌우는 앤데. 나 말해봐, 돼지 새끼야. 그냥 좋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뭐 방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내가 이렇게 아니, 어쩔 건데 라고. 아, 또 말 그러니까 막지 말고요. 아, 왜 내가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난 송출되는 게 싫다고. 아까 그거에 대해서 네. 내가 아까 좀 무대포식으로 네.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네. 나도 사과하고 방장님도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좋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비하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죠. 이 예, 예. 뭐. 아니, 근데 욕 자꾸 하시는 거면 자꾸 싸우자는 거예요? 뭐 싸워도 어차피 게임은 되겠어? 아니, 네가 자꾸 방장 잡고 있으면 당연히 게임 안 되지, 병신아. 내리고 올렸다가 계속 네 말, 네 할 말만 하는데 그래놓고 말벌 딸린다고 네 혼자서 프레임 씌우잖아, 병신아. 야, 너 뭐, 너는 네 말끝마다 방... 개새끼 부정적으로 시발 부정 호르몬 뿜어내는 개병신 새끼야. 멍충한 새끼야, 졸렬한 새끼야. 지금 누가 봐도 네 말이 더 부정적이야. 어? 목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시비가 어쩌고 저쩌고, 방장 권한 잡고 어쩌고 저쩌고, 울렸다 내렸다 어쩌고 저쩌고, 강퇴했다 안 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방송하는데 네 목소리 송출이 어쩌고 저쩌고. 어, 뭐 논리적으로 까봐. 말빨 딸리니까 자꾸 내리는 거잖아, 병신아. 말빨 딸려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난 네 말 안 막어. 난 네 말 다 들어. 내 장난감이야, 너. 네 방송에 2,000명이 보든 2만 명이 보든 내 장난감일 뿐이라니까. 어? 왜 애들이 다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벌써 네가 하는 말이 다 틀린데? 너 따라대는 대가리 없는 애들은 네 편 들겠지. 어? 봐봐라, 저 지금 너 따라다니는 애들이 사람 새끼. 아, 비하는 안 할게요.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야, 왔다 갔다 좀 하지 마. 저 돼지 새끼 올릴 자리가 없잖아. 네, 뭐 또 뭐 부정적인 말은 네가 더 많이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방송이나 관련 없는 사람들 네가 끌어들여갖고 욕하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방송 마. 없는 사람 끌어들인 적이 없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 수준이 나 때문에 나는 네만 욕했잖아. 그거 자체로도 잘못됐지. 나는 너는 어? 나만 그리고 너가 뭔가 나는... 거대 권력에 맞서는 씨발 소시민으로서 뭐 씨발 네 어? 자아실현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난 방송 이용해서 방송 권력으로 삼지도 않았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씨발 당연히 시청자들한테는 열받지. 너 같은 개병신 새끼가 씨발 방송 보는 거 같다 뭐라고 하니까 토크온이나 하고 있는 병신 개백수 쓰레기 새끼가 너희 대해서 뭐라도 하나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너도 그래서 개백수 쓰레기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토크온 하고 있잖아. 어떻게 지가 토크온 하면서 토크온 하는 사람들 욕하냐? 아... 그 여기서 토크온 한 번이라도 들어오든 100번을 들어오든 어차피 토크온 한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잖아. 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냐? 너 같은 지겹다, 멘트하는 지겨워. 애들 토크온에 널리고 널렸어. 다 너 따라하더라. 찐다마냐. 나도 네가 나도 네가 내려있을 때 나도 네 거 소리 끌게. 그게 정당한 거지? 아, 내 목소리 끄든지 말든지 칸... 어, 알았어, 꺼놓게, 병신 새끼야. 어. 아니 무슨 버러지 새끼야. 아, 그럼 너를 증명할 수 있냐고. 너 뭐 하는 애인데? 말해봐. 몇 살인데? 어디 사는데? 토크...
이런 아, 기본적인 것도 거야. 얘기 못하는 병신 새끼가 익명이 어. 숨어가지고 남들 욕하는 건 잘하지. 이게 약간 소리 끌게요. 끊으면 그만이야. 나도 껐어. 나도 껐어. 나 올리면 말아. 나 올리면 나도 킬게. 그게 맞지. 아니 나는 얘한테 좋게 풀려고도 해봤고 여러 가지 손을 써봤어. 근데 계속 지 말만 하면서 니네 장난감이야 이러면서 아주 자기 밑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기를 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너 몰랐어? 너 내 장난감이야. 내 밑으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야, 네 편 들고 있던 사람도 그러잖아. 네가 말하는 게 병신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 맞다니까? 돼지 새끼야. 야, 이 돼지 새끼야. 근데 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어그로 끄는 너의 능력이니까 그래 계속해. 그러니까 30분 동안 욕 처먹었지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도 네 편이 없잖아. 네 여기 주위 누가 있냐 지금. 어. 야 야 들어와가지고 저기 막 소리 끄게. 야 근데 방장님 먼저 비하를 하신 거예요? 왜 다 네 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다시 올렸네. 나도 소리 킬게. 방송각 살려야지. 시발 존나 타네. 그 투콘 한번 터트려 보자 그래. 야, 너가 봐봐 지금 지가 거대 권력에 싸우고 있는 소시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 병신 새끼. 그래. 지 혼자 스팀까지 존나 하는 건데. 거대 존나 끌어놓고 병신 새끼가. 싸우고 있진 않을 것 같고 거대 체중이랑 싸우고 있는 느낌은 나. 약간 그래 계속 인신 공격만 해 병신아. 시발 익명에 숨어가지고. 그럼 인신 공격하지. 소리 꺼야지. 반장님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또 이러면 너 근데 왜 이게 지금 방송각 나와서 안... 뭐 나 얘기해도 돼? 응. 아, 알았어. 뭐 질문이 뭐였어? 내 대가리 질문이 살짝... 뭐 너도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병신아. 질문이 뭐였냐고. 봐봐 너 말도 못하잖아 병신 새끼야. 이게 약간 소리 꺼면 소리 다시 껐어. 안당님 왜 불리하면 내리세요? 아. 네. 근데 저분은 장난감이라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척키예요, 척키. 왜요? 아, 진짜요? 겁쟁이네. 굿. 다시 올렸네요. 계속 해야지. 네,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아이고.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그래. 어우, 씨발 비열한 새끼. 진짜. 뭐래? 어? 아 존나 웃기네 이 새끼. 야 아니, 너 근데 진짜 일상생활 가능하냐? 일상생활 너보다 잘하지. 뭐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너처럼 방송 무슨 일 하는데? 좋아가지고. 질문 또 못 듣죠? 또 씨발 새끼 열등감 표출하죠? 족같으면 네가 방송을 해 병신아. 어차피 능력 안 되겠지만. 그래서 너 뭐 하는데? 못 갔어. 자동사냥 지휘한다. 오케이 너 뭐하는데 물어볼게. 나 백수야. 그래 근데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 네가 네 백수라고 네 무시하진 않아. 다만 무시해도 돼. 아니 근데 난 무시하고 싶지 않아. 아 무시하든 말든 어차피 잘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안 가. 하지만 나는 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야. 뭔데? 열등감 좀 버려라. 내가 너한테 너 피해의식 좀 열등감. 버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걸 똘똘 뭉쳐있어 너. 내가 어떤 점에서 너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병신 취급당해. 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걸? 야 이렇게 사회성 떨어지는데 어떤 병신이 너 같은 새끼 써주겠냐?
아무런 스펙도 없고 씨발 쌓아놓은 것도 기반도 없고 병신 새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이런 게 없잖아. 근데 그래서 네가 너는 누가 쌓아놓은 누굴 평가해? 스펙이 방송 아 소리 꺼놨어. 다시 소리 꺼야지. 다시 소리 껐어. 오케이 소리 다시 켰으니까 빈도가 점점 이제 짧아진다. 내가 네 거 소리 끄니까 거봐 발언권 이러니까 힘들지. 이 사람들이 네 목소리 들어주는 게 넌 약간 좀 흥분되지. 미친 놈인 것 같아. 그냥 다시 꺼야지. 보통이 더 내려갔네. 오케이 다시 올렸네. 소리 다시 켤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고. 나 네 소리 꺼놨고 몰랐어. 아 꺼놨어? 그럼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애들한테 끌게. 방장님 근데 13년 동안 방구석에서 그 삽질한 님보다는 코트님이 낫지 않아요? 저를 백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백수라고 하면 삽질한 건가요? 삽질한 거죠, 당장. 사람이 그러면 일만 하고, 일만 하고 사나요? 아니지, 삽질도 안 한 거죠, 당장. 삽질도 안 한 거죠. 네. 삽질을 하면 돈이라도 벌지. 약간 일단 대화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근데 방장님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똥 싸고 오줌 싸고 말고 더 한... 이거 봐, 야 코트야 이거 느껴져? 애들 수준이 이래. 네 방송 보는 애 수준이야 이게. Motherfucking microphone checking back again. 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해? 너네 일 하다가 쉬고 안 그래? 그럼 일 쉬고 있을 땐 백수라고 하는데 그 백수들은 한번 백수였던 사람들은 여태껏 삽질하고 산 거야? 어디 나라 언어법이야? 자꾸 찌찌찌거려. 어? 야 코트야, 네 방송하는 애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지금 네 방송하는 애들 욕 먹으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네 커리어가 13년 동안 아프리카 방송한 돼지 새끼인데 왜 시청자 좀 나와가지고 미친 짓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지. 일탈하려고. 아 다시 올렸네. 아니 이 소리 듣고 있었거든. 왜 너는 네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이렇게 자꾸 쌓냐? 이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야. 나 이 능력 진짜 칭찬한다. 아, 근데 나는 네 방송 보는 애나 토크 나는 애들한테 호감을 쌓고 싶지 않아. 알겠어? 너는 방장님 호감을 쌓고 싶은가 봐. 네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아 이거 원래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병신 들어오면 가지고 놀아요 원래 이렇게. 아... 비겁한 게 아니라 이거 네이트온에서 방장이 하라고 준 권한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 왜 비겁한 거야? 내가 내 장난감 데리고 놀겠다는데 뭐 문제 될 거 없잖아. 야 자꾸 들락날락 거리니까 이거 방도 쪼개졌잖아. 저 돼지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이 새끼 아, 휴지로 약간... 갔어야 되는데 씨바 운 운빨 좋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 새끼가 정자레이스에서 1등했어야 되는데 토콘방에 있는 토론충 애들이랑 이 새끼가 정자레이스에서 1등해가지고 그 난자 보호막을 깨고 그러고 이제 죽음 당하고 그 다음에 2등이 들어가갖고 좀 괜찮은 생명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진짜 하, 운 좋게 태어났다. 근데 씨바 인생 존나게 허비하고 있네. 한심한 새끼. 네가 백수건 뭐건 그거 자체로 까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깔려면
너도 그만큼 뭔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이런 것도 없으면 발언권이 없다는 거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나? 너가 백수라고 까는 게 아니야. 또 내려왔다. 아, 내려가져 있구나.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이런 열등한 새끼랑 씨발 무슨 대화가 될까? 야, 어떻게 니같이 이렇게 열등한 몸매 갖고 태어난 애가 나한테 열등하다고.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그냥 지금 인신공격만 하네. 인신공격 너는 나한테. 나는 너 백수라고 까지 않아, 방장아. 아니, 무슨. 너 그런 배경 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뭔가 노력해본 적 있어? 너 뭐 하던 앤데? 어, 나 요리하던 사람이야. 너가 만든 요리 씨발 누가 먹니? 개새끼야, 쥐새끼도 안 먹어. 봐봐, 이게 인신공격이야. 지가 지 입으로 인신공격하지 말라면서 똑같이야. 나는 인신공격 안 해. 나 너한테 깔 생각이 없어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는 게 인신공격이야. 대가리 아프지 아마. 아니, 네가 하는 거 똑같이 거야. 한 거야. 대각해. 뭐 대화가 안 되는데 네가 그 잘난 네 논리로 깔려면 논리적으로 까야지. 어? 아니, 너가 한 거 똑같이 돌려준 건데? 아니, 인신공격하지 말라면서 네가 요식업 자격증 있어? 어? 요식업 자격증. 어, 자격증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건 실력 없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아무나 다 따는 거야. 아, 인증 가능?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지. 인증 가능? 기로내세? 아, 그러면 야, 개새끼야. 인증 가능? 인증 가능하냐고. 난 내 자체로도 인증이 되잖아. 니네 엄마 아빠 없는 거 또 이런다. 아이, 엄마 아빠 꺼내는 거. 아유, 저열해. 졸려래. 아니, 엄마 아빠 없는 거 인증하라고 하면 인증해야 돼? 아유.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 야, 너 뭐 인증해봐. 그럼 인증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진실이 되고 인증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분리 안 내려버린 니 컨텐츠. 나 귀 터져요. 반장님 인증 못한대요. 인증 못한대요. 아니, 근데 토크온 인증 존나 의미 없어요. 아니, 씨발, 이거, 이게 다 제 따라, 제 저런 애들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증하면은 저거 주작이네. 저거 인증하면 저거 주작. 아, 인증할 필요도 없고. 에이. 야, 저기, 돼지 새끼야. 그래가지고 너 엄마, 아빠. 생긴 건 골리앗 때문에 닮은 새끼가 자꾸 남을 까내려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너 내 얼굴 봤어? 너는 병신아, 너. 내 얼굴을 안 봤는데 내 얼굴 어떻게 까? 내 태양이 뜨는 걸 만져봐야 알아요. 아니, 뭐라는 거야. 마이크를 주딩해서 좀 떼어봐.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마이크를 크게 하는 거야?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패턴이 이거잖아. 목소리 존나 크게 말 이기려고 그런 거로밖에 안 보여.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불리하면 내려버리기 컨텐츠. 아, 불리하면 내려버리기 컨텐츠? 어? 마이크 너무 크다. 좀 줄여라. 하지는 마봐. 잠깐만, 쟤네 내려줘야지 니네가 그 좋아하는 돼지새끼 뚜디가 맞는 거 구경할 거 아니야. 아니, 지가 말을 지가 다 지가 아니, 엄마 아빠 없는 거 인증 가능하냐. 야, 어떻게 그런 예시를 드니. 너 사람 새끼 맞아? 아무것도 못하죠? 당장 아무것도 못하죠? 야, 너 요식업 자격증 있으면 좀 인증해보라 이거지. 그게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인증을 왜 해야 되는데? 너 같은 버러지한테 인증받고 싶지 않아? 난 나로서 인증이 되잖아. 근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새끼잖아 지금. 아니, 너가 뭐가... 네 말을 누가 믿어? 너가 뭐로 하나라도 열심히 노력해봤냐라는 얘기지. 너가 나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려면 너도 뭔가를 입증을 해야지. 넌 너를 뭐로 입증할 수 있고 넌 너를 뭐로 정의할 수 있고 넌 너를 뭐로 인증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요식업 자격증 그냥 플랫전거야. 말 빨리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돼지 새끼야. 주고받거니 해야지 말이 될 거 아니야. 뭐 귀 막고 네 말만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뭐 래퍼야? 어? 래퍼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너가 내가 열심히 일했던 거를 확인을 하려면 인증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식업 자격증은 자격증이잖아. 누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시험을 통해서 요식업 내가... 자격증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대가리가 없는 거야? 진짜로? 그냥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아무나 딸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인증한다고 해서 내 경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물론 네 너 같은 버러지 새끼한테 인증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래, 아, 그 말 아니야. 아무것도 인증하지 그러면...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 혼자 요식업 자격증 땄다 그래라. 그래, 너도 아무것도 인증하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방송 동 내가 근데 방송을... 너 나아지고 출생신고는 했냐? 그럼 출생신고도 인증해야 되는 거야? 또 내리네, 개새끼. 출생신고까지 너한테 인증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사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네, 방장님. 내가 너가 인증하라 그러면 인증해야 되는 거야? 네, 방장님. 네네. 그냥 저랑 싸우실래요? 제가 님이랑 싸워서 이득 아, 저랑 그 어디 사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저기... 아니, 저랑 싸워요. 이거 봐, 코트야. 애들이 다 너 따라 하잖아. 그래서 토콘에 있는 애들이 다 너처럼 병신인 거야. 어? 남의 말을 안 듣잖아. 대화가 되냐? 왜, 대화가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나도 너같이 정편 걸린 새끼랑 계속 대화하는 게 나도 그래. 너무 힘든데, 자동사냥 느낌은 난다. 혼자 그러니까 이거야, 걸어봐. 지가 시비 걸어놓고 나한테 시비 걸었다고 프레임을 씌워. 그러더니 갑자기 대답을 못하면 열등감이 취해있대. 모니터 뒤에 숨어가지고 네가 열심히 한 건 뭐니? 무식업했대. 인증? 인증해봐? 인증해봐? 인증 못해? 어떻게 확인돼? 나는 13년 동안 방송을 13년 해가지고 내 자체가 인증이야. 그래서 13년 동안 너가 쌓아놓은 커리어가 토콘에서 2,000명이 보는 데서 여기서 무슨 자격증이 인정해봐. 자격증 아무나 못 따는 거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대가리 삽으로 두들겨 맞았냐? 자격증이야.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딸 수 있어. 너 뭐, 아프리카 방송 13년 해가지고 좀 유명세 타는 건 알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네가 뭐 되는 거 같아? 어? 뭐 되는 거 같지. 그래. 네 인생에서는 여기서 2,0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씨바 새끼야. 야, 너 친구 없지? 새끼야. 어? 대답해, 너 친구 없지? 친구가 너보다 말 막혔네. 하긴 씨발 누가 너랑 이런 친구 아니야. 특권에 있는 애들 말 좀 왜 저러요? 왜 말 못해요? 왜 말 떨어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말 사람이 말하다가 대답도 못할 수도 있고 말 절 수도 있지. 그게 네 말발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말하는 팩트는 왜 다 빗나가냐? 네가 시비는 네가 먼저 걸고 욕도 네가 먼저 하고. 너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지? 어? 여자친구도 없었지? 여자친구 없었냐고? 어. 말하면 또 여자친구 사진 인증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너 꼬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야 코트야 너 근데 물어보는 거라니까? 대답해봐. 여자친구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야. 너 꼬추는 있어? 어 나 있지. 꼬추 근데 살에 파묻혀서 보이긴 하냐? 에휴. 왜? 왜 생각해보니까 꼬추 본 적이 좀 오래됐어? 에휴. 근데 방송에 이런 얘기 들어봤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지무덤파냐?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편일 것 같지? 다 편이 뭐가 네 중요해? 너 토콘에서 편 안 따진다며. 나는 안 따져. 나는 나도 여기 안 따져. 난 여기 있는 애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고 내 편 들어달라는 게 더 쪽팔려. 너도 너를 너처럼... 인정 안 하는데 씨발 누가 너를 인정해 병신아. 너가 너부터 야, 인정을 안 하는데 너처럼 아니야? 친다고 들어와가지고 말도 너가 너부터 인정을 게... 해야지. 친구야. 나는 너처럼 인정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저렇게 호소만 하네. 불쌍한 새끼. 내가 말하면 호소고 네가 말하면 주접이야? 불쌍하다 이 새끼 진짜. 투코나는 애들이나 너나 말투가 똑같아. 아 방장님 왜 내려요? 야, 결론은 이거 아니야. 혼자 소추정뱅이 마냥 계속 호소하네. 어. 너 하루에 대화... 못한 말 토크온에서 다 풀지. 그 대화를 안 들으려면 우측 하단에 나가기 버튼 누르면 호소 안 들어도 되잖아. 왜 머리가 많이 모자른 거야? 왜 자꾸 내 호소를 들으려고 해? 내가 들어달라고 그랬어? 나 저번에도 정중히 말했지. 좀 저기 병신들 데리고 꺼져달라고 정중히 말했잖아. 나 너 꺼졌어? 안 꺼졌지? 계속 그 얘기만 하더만. 방장님, 방관리 돼요? 방장님, 방관리 돼요? 그 얘기만 하더만. 어? 지금 와서 지금 네가 무슨 방송 13년 한 커리어가 투콘 다니면서 사람이랑 이렇게 뭐 논리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네 그 말 주변도 없어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지간 얘기 기억도 못하고 왜 말 저러요? 친구 있어요? 엄마 있어요? 출생신고 했어요? 투콘에 아... 있는 미성년자 애들도 너처럼 말해. 생각 없는 애들도.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표정도 안 되는 짜증나는 새끼네 이 새끼. 내 호소 들어달라고 안 했어. 나가면 된다니까? 멍청한 새끼 마냥 여기서 듣고 있어. 방장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살이요. 네? 33살이요. 삼땡이에요? 네. 네, 문제 있어요? 또 이제 나이가 많은 게 또 문제야? 아, 예, 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진짜. 네. 진짜 그냥 물어봐. 방송 돌려보기 해봐. 저기 코트야 정신 좀 차려. 시비 네가 걸고 네가 소리 지르고 네가 욕하고 왜 나한테 프레임을 씌워. 쳐 맞을래 진짜 돼지 새끼야? 말발도 안 돼가지고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거 같은데 뭘 자꾸 무슨 방구석에서 토론방충인 애들 마이크 끼고 무슨 뭐 누구 말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인증 돼요? 인증 못해요? 구라네. 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목소리 염소 같은데요? 찐따네. 방장님, 방장님. 네? 말빨이 적응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내리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패려고 내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나가면. 아니 근데 말빨이 되면 그냥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마이크 존나 커요. 그러고 마이크 좀만 켜주세요. 이거 봐 코트야, 너 따라서 애들이 목소리가 다 커지잖아. 말빨이 딸려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쳐 나가라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누가 봐도 말빨이 제가 딸린다고 생각해요? 저 대. 이제 이런 소모적인 대화 이제 그만하죠, 성장님. 피곤하잖아요. 아, 피곤한데 안 나가잖아, 제가. 나가라고 이러고 있는데. 두 분 이제 푸시면 안 될까요, 근데? 좀 많이. 아, 저는 풀 필요가 없죠. 욕은 내가 먹었는데, 사과를 하고 시작해도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지금 나한테 인증돼요, 인증하고 있는데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왕에서 처음 코트님이 먼저 욕했어요, 그러면? 네, 방송 돌려보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돌려보시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럼 알 거 아니야. 돌려보면 뻔히 나와 있는. 뭐 있어가지고. 그 진실을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욕했으면 내가 욕했다고 하겠지. 이게 왜 자존심이야.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끌지 말고. 뭐라 했는지. 안 끌 테니까 마이크 내려드릴 테니까 말할 시간에 돌려서 보세요. 되게 쉽잖아. 뭐 자꾸 아 뭐 하루 종일 호소할 거래. 내가 호소 들어다래? 나가라니까? 아유, 야 너도 강퇴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으면 네가 강퇴하면 되지.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돼? 아닌데 난 싫은데? 난 네가 나가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네 권한에서 벗어난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가 내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마이크 올렸다 내렸다 가지고 노는 거라고. 아, 사람들이 자꾸 왜 말빨이 안 돼서 내린다고 오해할까봐 말을 하는 거야. 난 분명히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방장이니까 너 가지고 놀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좋아. 너는 버티고 싶어하고 난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데. 대화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놀면 되잖아. 그거 아니야. 말꼬리 잡고 어? 계속 끄는 애들은 돌려서 봐봐. 누가 시비 걸었고 누가 프레임 씌웠는지. 아, 지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애가 무슨 말빨 드립하고 있냐. 어? 아, 내 콘텐츠로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지 뭐 할 거 없어가지고 토콘 같은 데 다니면서 병신짓 하면서 돈을 빨든지 어리석은 애들 그 사람들의 뭐 토콘 한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내 장난감일 뿐이니까. 지급받기 싫으시면 나가면 돼, 장난감 새끼야. 아, 신났지? 좀 그만하자 이제. 어? 그만하자고. 뭘 그만해. 아 진짜 대단하다. 코트님 손 내리시는데 그냥 받아주시죠? 그만하자. 좋게 풀자. 나도 뭐 솔직히 여기 싸워서 뭐 하겠냐. 풀 건데 일단 시작을 해봐. 어떻게 풀 오케이 건데. 알겠어. 일단은 그 내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이제 너가 목소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네가 싫다고 그랬을 때 네. 그렇게 좀 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좀 네. 그만하자 우리 이제. 아 근데 안 나가고 여기 나랑 놀 거야? 그러니까 좋게 풀자고. 풀어야 나갈 수 있지. 나도 뭐 여기서 정 만들어서 뭐 하겠니 방장아.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나도 너를 너로 존중해 줄게. 아니 어차피 토콘 방구석에서 해놓은 것도 없고 요 시급도 안 하는데 인증도 못하는 거짓말. 야 왜 그렇게 또 너 자신을 자꾸 또 깎아내리냐 방장아. 그럴수록 너가 더 추해지는 거야. 아 괜찮아 나 잘나가지고 괜찮아. 아, 알았어 너 잘났다. 그러니까 좀 저기 그만하자. 좋게 풀자. 네 좋게 풀고 자시고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가서,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하자면 다른 방 가서 재밌게 놀아. 너가 강퇴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너가 강퇴하고 안 하고는 너 자유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놔뒀어. 그럼 그 방에서 네가 강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 방에 있고 안 있고는 내 자유가 되는 거지. 나 알았어. 그러니까 마이크 내리는 것도 내 자유니까 마이크 내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용해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강퇴할 수 있는데 강퇴를 안 시킨 게 문제라며. 너는 내가 강퇴를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놓고 보자는 그런 거지. 너가 강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와 천 개를. 아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이가. 헤이 야이 야이. 감사합니다. 와 미안하다 방장한테 리액션 해야 되잖니. 아 알았어. 천 개 받아서 좋은가 보다. 천 개 받으면
세금 떼고 몇 개 받냐? 한 8만 원 정도 되지. 아, 8만 원? 근데 이 방에 그 전에도 한 1000개 터졌었으니까 이 방에서 한 그래도. 네. 와, 또 1000개를.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그거 그 발판 터진 거 혹시 너 눈물 흘릴까 봐 그 휴지값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지. 그런 거로 봐야지. 아, 그래? 이제 어차피 단맛 이제 뭐 근데 딱 그거만 얘기할게. 뭐? 장난감은 너였던 것 같아. 그래? 아, 진짜로. 그래, 너가 생각할 때는 고마워. 네가 나 장난감 하나 채워줘서. 나는 그냥 난 어차피 그냥 일반 시민이고 너는 13년 동안 아프리카 TV한 거대한 노래하는 코트 장난감 삼았다고 생각할게. 내가 이득이네? 어, 그래, 너가 이득 봤다. 그래, 그거 8만 원 받은 거 보고 신나게 막 그 애들 기쁨 좀 해주고 재밌게. 야, 근데 돈 벌었다고 뭐 그렇게 다 대단한 게 아니야. 방장아, 그냥 좀 오늘 좀 약간 너랑 이렇게 좀 이 아침이잖아 이제.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좀 너랑 이렇게 좋게 풀고 나가고 싶어 나는. 나 벌써 어차피 뭐 뒤끝 없어. 아, 그래? 어차피 장난감한테는 감정을 주질 않아서. 아직도 나를 장난감이라 생각하는 거야? 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 문제는 너한테 있지. 무슨 문제, 너한테 문제 나한테. 있는 거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대도 않는 말빨로 무슨 열등감. 아, 알았어. 너한테 말빨 줬다. 진짜 말 잘하네. 대학은 어디 나왔어? 나 대학교 안 나왔어. 근데 고등 이제 그 기본 교육만으로 이렇게 말빨을 늘린 거야? 아니, 말빨이라는 게 대학을 나와야지 생기고 그러는 거야? 참 너에 아니, 대한 나 12공기야. 아니, 네 논리가 좀 웃겨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근데? 난 너보다 4살 많아. 그만, 37이야? 37살이 생각하는 말빨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등교육을 받아서 아니, 생기는 그 거구나. 말을 잘하길래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근데 그래. 말은 잘 못하는데 네 논리는 다 반박하고 있는 거 같아. 너가 반박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반박? 어떤 반박? 네가 자꾸 말빨 얘기를 하니까 웃겨서 그래. 우리 풀려가는 거 아니었어? 어디 풀려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점점 이렇게 안 좋았던 관계가 점점 이렇게 희석되는 거 아니었냐고. 아, 나랑 풀자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코트님 뭐 좋아하지도 않고 방송 뭐 싫어하지도 않고 코트님 방송 본 적도 있었어. 그래, 이렇게 코트님이라고 존중할 수 있잖아. 서로 존중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처음부터 나를 존중했어야지. 내가 님한테 존중해. 죄송해요, 제가 존중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기가 존중을 못해주고 나한테 존중받길 원하면 잘못됐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아주 옳은 얘기죠. 네, 그 말은 말을 얻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죠. 예, 제가 제 얼굴에 좀 굉장히 좀 더러운 황가래를 뱉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유익한 것 좀 해줘요. 특권에서 다 코트님 따라서 목소리만. 아, 유익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가 유익해? 뭔가 이렇게 풀려가는 과정, 이게 인류애를 채우는 거죠. 정말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극과 극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극적 타결을 한다는 것이, 합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 다음에 뵐 때는 제가 그러면 방송 켜져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방장님 방에? 아, 방송 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차피 들어와서 님한테도 메리트가 없고 저한테도 메리트가 없잖아요. 아, 저는 메리트가 좀 있었어요. 방장님이랑 대화하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님 방송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가길 원해가지고 저렇게 들어오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쪽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존중하도록 할게요, 방송하면서. 네. 네네, 아, 감사드리고 그 좀 오늘 대화로 인해서 제가 혹시 제 이 대화 내용 유튜브 풀 영상 올려도 될까요? 뭐 올려봐야 뭐 저만 손해겠지만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올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방장님. 아, 감사할 거 없어요. 아, 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괜히 감사해서. 네, 괜히 감사해요? 괜히 감사하죠. 아,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님 눈물 닦으라고 준 휴지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아, 그 말도 되게 뼈 있는 말이네. 네, 님 방송 보면서 그 이 님이랑 나랑 주고받는 말 같지도 않은 초등학생 대화하는 거 보면서 방송을 아이고 그 시청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1000개를 10년 때문에 쏘네 시달.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쪽지 보내지 마세요. 뭐 나를 욕하는 분들이나 코트님을 욕하는 분들이나. 아, 방장님 그 저기 좋은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 저도 님이 다른 방 가서 이런 또 똑같은 뻘짓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느 방에서든지 좀 자중하고 예의 지키고 살게요. 막말로 님은 돈 벌려고 하지만 님 따라다니는 애들 뭔 죄야. 시간 낭비하고.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